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10267 진저브레드 하우스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1477개 그리고 미니피규언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39,90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 1일에 정식 발매되는 제품인데 9월 18일부터 레고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VIP들에게만 먼저 판매를 시작했어요. VIP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 경력이 있으시면 네, VIP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미리 가입해두시면 조금 일찍 이렇게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의 윈터 시리즈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나온 제품인데 사실 기존의 윈터 시리즈와는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전시하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양한 연출샷 그리고 내부에 디테일이 나와 있고요. 맨 위쪽 보시면 라이트 브릭이 들어가서 이렇게 난로 부분에 불이 켜진다는 설명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릭수가 적지 않은데 굉장히 자잘한 브릭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데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미니피규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미니피규어가 3개라 그랬는데 2개만 있죠. 엄마 그리고 아빠, 나머지 하나는 저 손에 들려있는 아기입니다. 네,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어이없는데 어쨌든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마입니다. 엄마는 젖병을 하나 들고 있고요. 일단 치마 브릭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요. 치마를 천으로 안 넣고 이렇게 브릭으로 넣어준 것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프린팅 부분도 아주 귀엽고요. 이렇게 온화하게 인자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표현했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샌드라고 하나요? 이게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죠. 요게 아빠는 또 색깔이 다른데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뭐 심플합니다. 심플하지만 뒷모습도 이쁘게 잘 표현이 됐네요. 엄마 미니피규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빠입니다. 아빠는 코수염이 이렇게 자라나 있죠. 뭐 옷에 이 단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뭐 문양도 똑같은데 코수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500516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에 이 진저브레드맨 이 진저브레드맨은 뭐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죠. 근데 색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요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진갈색, 약간 옅은 갈색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 그리고 단추의 색깔도 다르고 얼굴에 프린팅도 다르죠. 약간씩 얘는 하체에도 또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없는 거. 이런 특징을 잘 살려줬습니다. 보시면 아빠는 이렇게 여기에 갈색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아까 분홍색이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죠. 네, 구분을 줬어요, 남녀를. 그리고 이렇게 뒤쪽 보시면 똑같은 모습으로 뒷모습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뭐 간단하네요. 어쨌든 이 코수염 덕분에 아빠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기입니다. 아기 좀 어이가 없죠. 네, 프린팅 브릭이에요. 그냥 타일 브릭에다가 이제 프린팅을 해놓은 건데 프린팅 자체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뭐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요. 어디 고정해 놓기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꼬마 미피, 뭐 다리 짧은 꼬마 미피나 아니면 우리 아기 미피도 사실 있죠. 거기다가 이 진저브레드 헤드만 새로 아기 크기로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훨씬 퀄리티가 높아지고 물론 단가가 높아져서 얘네들은 남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레고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기타 소품들과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소품들을 쫙 진열했고요. 뒤쪽에는 진저브레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살펴보긴 어려우니까 우선 소품들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품들이 진짜 많죠? 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이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뭐 만드는 방식은 나무를 만드는 그 일반적인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 대신 여기 별이 하나 큰 게 달려 있는 거, 요 부분은 인상적이었고요. 딱히 뭐 살펴볼 부분이 많진 않아요. 제설기예요. 제설기 같은 경우는 요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이쁩니다.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사탕처럼 이렇게 떼글떼글 굴러가는 요런 브릭을 넣어서 이쁘게 만들었고요. 요 끝에 이렇게 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연기가 나오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이스크림 브릭 같은 거죠. 흔들목마 같은 건데 이렇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귀엽긴 하지만 뭐 조립하는 재미가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소품들은 조립하는 재미는 뭐 그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유모차.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되게 이쁩니다. 색상도 이쁘고 모양도 이쁜데 이 바퀴가 그냥 브릭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냥 꽂아놓은 거라서 굴러가질 않아요. 굴러가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바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로 굴러가게 만들었으면 좀 더 활용도도 높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장난감 기차인데 요것도 작지만 표현이 아주 괜찮았어요. 표현력은 좋은데 그냥 뭐 이것도 약간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장난감 가게 컨셉의 그런 제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짠짠짠짠 요 네 개가 선물 상자고 요거는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요 정도에서 바로 진저브레드 하우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진저브레드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일단 높이는 21cm, 폭은 26cm, 깊이는 13cm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넓은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외관 보시면 너무너무 이쁘죠? 일단은 이건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 이쁜 외관입니다. 와, 이런 거 보세요. 와, 알록달록 너무 이쁘게 잘 표현이 됐고 창가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캔디바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이쁘죠? 알록달록하고 내부에 뭐 디테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문 쪽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된 것 보실 수 있고요. 굴뚝 부분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 지붕 부분을 볼게요. 일단 창문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눈 쌓인 것, 고드름 같은 것을 다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잘하게 데코레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왼쪽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둥 같은 게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 레인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거리 같은 걸 표현하는 표지판인 것 같아요. 요거 스티커입니다. 네, 스티커 딱 세 개 있는데 여기 하나 쓰였고요. 그리고 요거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 저는 뭐 이게 글자가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 편하라고 일단 직선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가로 가보시면 여기에 홈 스위트 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요것도 스티커입니다. 세 개 중에서 벌써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창문 하나 표현되어 있고요. 이런 처마 끝에 표현, 이런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반복이 되는 느낌이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뭐 연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굴뚝 이렇게 있죠. 굴뚝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도끼가 있고 여기 장작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프린팅 브릭이에요. 그래서 장작을 패서 이렇게 넣어주면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볼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굴뚝에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게 눌려요. 눌리면 요 밑에 라이트 브릭이 있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벤치가 하나 놓여 있어요. 벤치 끝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창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반짝이가 들어간 브릭이 새로 발매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문에 잘 활용이 됐고요. 위쪽 보시면 위쪽에도 창문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아까와 같이 처마 끝에 표현들 이렇게 잘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옆면 보시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뭐 편하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외국은 뭐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뭐 옆문도 있고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앞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책장 같은 거, 뭐 서랍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모든 소품들에 이렇게 약간 과자나 빵, 뭐 사탕 같은 걸로 만든 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크 같은 거 놓여 있고 음료잔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에 안락한 의자가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뭔가 했었는데 그 난로가에다가 양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해 놨어요. 아주 귀엽죠? 이런 표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티커가 여기 나옵니다. 가족사진, 여기 가족사진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세 번째 스티커, 마지막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렇게 촛대도 놓여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쪽은 주방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싱크대도 있고, 뭐 요건 요게 가스레인지인데 요거는 뭐 싱크대 옆에 이 서랍장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그리고 위에는 가스레인지고 밑에는 오븐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후드도 있어요. 후드도 있고 여기 후라이팬도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층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욕실이 나옵니다. 네, 일단 변기가 하나 있고요. 변기 표현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새로운 변기예요. 자꾸 변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변기는 변기니까요. 어쨌든 새로운 조리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색다른 느낌이 있었고요. 뭐 대단히 재밌진 않습니다. 표현력이 좋을 뿐이죠. 그리고 욕조도 있는데 욕조도 뭐 표현력이 좋을 뿐 뭐 그렇게 조립하는 재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침실이 있어요. 침실이 있어서 요거는 뭐 탁자 같은 거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옆에 이 뭐랬죠? 서랍장 같은 건데 요게
등이에요. 등인데 우리 벌집 그 모양 있죠? 뭐 CT에서도 나왔던 벌집 모양 그걸 분홍색으로 넣어주면서 솜사탕 등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아주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초콜릿으로 장식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지붕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 얹어지면서 원래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구획을 나눠주는 벽이 이렇게 집게 브릭으로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안 들어갔을 때는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면 움직일 텐데 했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이걸 집어주는데 이걸 벽으로 딱 집어줌으로써 내려오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뭐 새로운 조립법 같이 느껴지는 뭐 예전에도 있었는지 제가 모든 제품을 조립해 볼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1477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39,900원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 내부 외부 너무 다 이쁘죠?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사진으로만 보셔도 다 아실 텐데 은근히 단점도 많은 제품이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단점 미니피규어 딸랑 2개 넣어놓고 3개라고 우긴 거 아기 미니피규어를 그냥 프린팅 브릭으로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레고사의 화도 나는 부분이에요. 이 가격대면 미니피규어 적어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넣어서 한 5개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니피규어가 조금 독특한 형태이고 너무 디자인이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 부분 그리고 아기를 프린팅으로 넣어준 부분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브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가나 문가 쪽에 있는 저 기둥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할 때 반복이 너무 많았고요. 다른 소품들을 만들어줄 때도 작은 브릭이 많이 쓰이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색다르다기보다는 그냥 색상이 이뻐서 이쁜 거지 조립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는데 기존의 윈터 시리즈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외형입니다. 일단 이거는 약간 상상 속의 건물 같은 느낌이라서 기존의 이 현실적이었던 윈터 시리즈와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기준에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립하는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완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완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립 과정이 아주 재밌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제가 혹평을 좀 많이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뭐 사실은 기대치가 낮은데 좀 재밌으면 우와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대치가 완전 높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니까 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네 하면서 조금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가진 제 기대치에 따라서 이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 리뷰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2019년 윈터 시리즈였죠? 10267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